여기는 스피커 스튜디오. 이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헤비메탈 목소리예요. 타고난 청둥 보이스에 색깔을 섞인 소리가 깔깔깔깔 하면서 깜짝 놀랐던데, 여기 와서 목소리를 들으면요. 지금 평소에 즐겨 먹는 매운 우육탕, 그리고 참깨국수, 그리고 만두 10개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이 집은 메라탄에서 누들 하면은 거의 항상 넘버 1, 2, 3 안에 에스컬레이터 오르내리는 곳인데요. 근데 왜 시간이 좀 어질러? 아, 우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온 건가? 벽에 광고 전단, 벽지 이런 걸 다 새로 싹 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맛있어. 이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 우육탕, 참깨국수, 덤플링. 10개 얼마라 그러지? 4달러. 김영철 배우님 갑자기 생각나네요. 4달러. 양은 술이랑 저랑 이렇게 면 두 종류랑 만두를 시켜놓으면 매번 거의 무슨 짠 듯이 만두 4개 정도가 꼭 남아요. 배가 불러서. 이 얼큰한 국물로 마무리 입가심. 거의 핥다시피 먹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히. 둘이 먹었는데 18불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가격이죠. 그래서 10불? 한 1불 정도 더 나왔습니다. 아, 배부르게 잘 먹었네. 짠, 슈퍼 테이스트 누들. 네, 슈퍼 테이스트 레스토랑 길 앞 풍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멀리 기차 가는 소리가 보이는 저 다리는 메라튼 브릿지예요. 여기 운치 있죠? 길이.